캐논 EOS R10의 실내 AF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샷 상태에서 단일 AF 어블린 현상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동일한 지점 했을 때의 어블린 현상은 사실상 없고요. 네, 전반적인 AF 속도나 반응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엔트리급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EOS R7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AF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듀얼픽셀 CMOS AF 자체의 사양 100 곱하기 100이나 90 곱하기 100 영역 6 최대 자동일 때651 분할 대한 부분 수동으로 굉장히 많은 6천 몇 개에 해당하는 정말 세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고성능의 AF가 적용이 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샷투샷 딜레이까지는 아닙니다만 약간 그런 부분 촬영하고서 다음번으로 적용을 전환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EOS R3나 R7과 같은 상위 기종들에 비해서는 약간의 미묘한 아쉬움 정도를 남기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엔트리급 카메라들 과거에 뭐 EOS 90D, M6 마크2 이런 류의 기종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AF의 성능이나 반응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샷에서의 성능은 뭐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지만 서버 적용을 하고 검출할 피사체를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량과 같은 걸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AF 영역을 이렇게 일일이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커서가 뜨잖아요. 왼쪽으로 바꿔주게 되면 왼쪽 눈 오른쪽으로 변하고 다음 촬영으로 넘어가는 다음 주력 피사체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다른 촬영으로 했을 때 반셔터를 할 때마다 주로 촬영이 되는 부분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로 편하고 쾌적한 촬영을 하면서도 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인물이 굉장히 멀리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도 눈을 인식하거나 아주 작아졌을 때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까지 고루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EOS R10은 AF에 있어서 엔트리급 카메라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카메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